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오메. 진짜 빠르죠. 벌써 한 달이 다 갔어요. 1년이 한 4, 50개월 되면 모르겠는데, 1년이 12달밖에 안 되는데, 벌써 그 앞에 첫 달이 지금 다 지나갔습니다. 저도 뭐, 올해 들어서자마자 인상이 엊그제 같은데, 너무 빠르죠? 와, 진짜. 한 달 동안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저도 뭐 한 달 동안 오늘 멘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한 달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더라고. 시간이 휑 하고 갔습니다. 어쨌거나 뭐 시간이 휑 하고 갔는데, 이제 나머지 그래도 11달이 있으니 뭐 그러죠. 신에겐 아직 12척에서 이제 11척으로 줄었다. 그래도 저희한테 아직도 11달이 남았으니 열심히 또, 하시면 또 올해 좋은 일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 힘내시고, 그냥 힘내시라고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날씨는 춥습니다. 그죠? 겨울에, 추워야 겨울이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겨울이 당연히 추워야죠. 무슨 그런 겨울에 비키니 입고 다녀요. 그래요. 당연하죠. 그래요. 그래도 추워도 근데 너무 춥죠?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추운 겨울도 결국은 춘삼월이 오면 꽃이 피게 돼 있고요. 그죠? 지금 뭐 비키니 얘기했는데, 또 여름 휴가 시즌이 되면 또 반드시, 여름 바닷가에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이건 자연의 섭리예요. 그죠? 모든 거는 자연의 섭리고, 근데 참 희한한 건 주식시장도 길게 보고 이렇게 크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자연의 섭리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게 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영리한 거고요. 그 자연의 섭리에 역행하게 자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주식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래,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2-1023 02786-1022-1023. 저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열려있는 거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생방송 시간 지금 전화 주세요. 요즘 전화 잘 되니까 여러분들 뭐 포트라든지 뭐 그 다음 궁금증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그럼 또 제가 슬쩍슬쩍 답을 드리잖아요. 그죠? 제가 답 요즘 많이 힌트도 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무료 문자죠. 023-3366-8288.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세 분 매주 드리고 있죠. 전화에서 두 분, 무료 문자에서 한 분. 어떤 분이 되셨나 저번 주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문자는 263 하나님 되셨고요. 전화에서는 4259님과 898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되셨습니다. 집으로 오늘 상품권 아마 도착을 좀 더 있으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세 분 역시 뽑아서 무료 오늘의 상품권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무료 문자 지금부터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아유, 날씨 추우니까 빨리 출발해야겠죠? 전 잠시 후에 오늘 1월의 마지막 주 방송 첫 번째 전화 연결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지금부터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연결해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반장님. 아,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예, 포항에 사는 은선이 아빠입니다. 포항에 사시는? 은선이 아빠입니다. 은천이 아버님? 예, 은선. 아, 은선이. 아유, 예. 아유, 따님이죠? 예. 아, 따님 이름을 막 바꿔버렸네. 죄송해요. 은선이 아버님, 연세가? 54세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한 4, 5년 됩니다. 4년에서 5년? 예. 그래요. 포항, 지금, 어때요? 좀, 두 달 전에 지진 났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복구가 많이 됐습니까? 좀 그래도? 슬슬? 예, 어느 정도 많이 복구됐습니다. 이제. 아,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는 거의 다들 일상생활에 그냥 무리 없이 예전같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요. 안 그래도 오늘 제가 되게 오랜만에 드디어 오늘 포항을 가거든요. 강의하러.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면 포항분들이 워낙 많이 왜 빨리 안 오냐고 그때 연기한 거. 예. 그래서 빨리 간다 그랬는데 이제 겨우 시간이 나가지고 이제 잡혀가지고 오늘 가는데,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포항이 많이 복구가 돼 있어서. 그래요! 일단 먼저 은선이 아버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LF요. 아, LF 매수가 얼마야? LF가 28,000,
500원에 30%입니다. 네. 또 있나요? 예, 기신전기요. 예. 기신전기가 5,800원에 20%요. 예. 그 두 종목입니다. 한번 계좌 상태를 좀 한번 볼게요. 지금 계좌 상태가 어떤가? LF, 오, 계좌 상태. LF, 오, LF 수익이 잘 나셨네. 그 다음, 기신전기. 기신전기는 뭐 사서 좀 빠져있고. 근데 LF가 비중이 더 많네? 예, LF는 오래됐습니다, 산지가. 아, 그래요? 예. LF 계속 가져가실 거예요? 예, 계속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오, 왜요? 지금 뭐 수급도 괜찮고, 또 회사 자체가 또 옷을 파는 회사에서 또 탈바꿈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탈바꿈한 회사? 예, 예. 그 다른 뭐 단지 옷만 만드는 게 아니고, 예. 다른 뭐 식자재라든가, 이거 음식료라든가, 이런 거로 회사가 좀 변하는 것 같아서. 변한 것 같아서? 앞으로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서 계속 가지고 가고. 아, 그러셨구나. 아, 일단은. 예. 아, LF 같은 경우에 28,500원이면 3만원, 29,000원 정도예요. 그죠? 예, 예. 아, 그래요. 그럼 한 요 정도 사신 거예요? 어, 이 정도 사셔가지고, 예. 수익이 한 요만큼 정도 나신 상태야. 그죠? 예. 근데 계속 길게 가져가겠다. 예. 일단 LF가 지금 뭐 새로운 회사 뭐 변신 하셨는데, 예. 뭐 그 부분은 저 인정해요. 그 부분은. 예. 했는데, 하, 이게 워낙 LF가 전에 LG 패션이었잖아요. 그죠? 이름이. 예, 예. 근데 제가 한번 예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LF가 그 자기네 회사에서는 왜 이름을 LF로 바꾼지 아세요? 그 LG 패션의 앞에 자를, 예, 예, 따서? 아닙니다, 그. 오, 라이프 앤 퓨처라고. 예? 라이프 앤 퓨처. 어, 맞아요. 미래를 보고, 이제 생활의 미래를 보고, 예, 한다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회사, 예, 생활에 뭐 이제 라이프 오브 퓨처 해가지고 뭐 미래를 보는 생활을 했는데, 예, 뭐 이 회사가 미래를 바꾸는 쪽으로 지금 업이 나가고 있나요? 전 그거는 솔직히 퀘스천이에요. 지금 뭐 사업을 뭐 많이 늘린다 그랬는데 뭐에 늘렸나요? 다른 뭐 식자재라든가 뭐 음식료 이런 쪽으로. 식자재 유통을 좀 했거든요. 뭐 일본, 예, 음식 그 수입하는데 그 회사 저기하고 뭐 유럽 쪽 했고, 예, 예, 했는데 모노링크라고 일본 회사 거죠. 저도 가끔 이용해요. 모노링크라는, 예, 회사. 그래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 이 모노링크라든지 그 구름의 FM인가요? 그 뭐 유럽 그쪽인가 이거하고 그런 게 과연 LG 이 LF의 어느 정도의 큰 포션을 차지할까요? 전 그건 좀 퀘스천이에요. 과연 이 회사가, 네, 사업을 다각화한다 그랬는데, 이 회사의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이 회사 여러 가지 뭐 좋은 내용을 봤을 때, 솔직히 이 회사가 그렇게 멋지게 상승한, 뭐, 그렇게 멋지게 상승시킬 만큼 회사의 지금 사업이 다각화가 잘 돼 있나요? 지금은 뚜렷한 저는 그거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라이프 오브 퓨처라 그랬는데, 음식료 식자재 유통이 그게 미래 산업이에요? 그럼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미래 회사겠네? 그러지 않나요? 맞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LF에 대해서, LF가 그동안 그래도 너무 막 그 오세만 그러다가 그런 쪽으로 나가가지고 하는 거는 솔직히 괜찮긴 해요. 저도 그 부분은 높이 사요. 그런데, 솔직히, 네, LF가 지금 그렇게 회사가 뭐 멋지게 바뀌었냐라는 건 전 솔직히 퀘스천이에요. 아, 그러면 이 주가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설명을 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LF가 작년에 상반기에 올라오다가 그 다음 주가가 횡보하다가 그 다음 주가가 밀리다가 극적으로 11월부터 주가가 12월에 주가가 다시 뛴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 작년 상반기에 올라오다가 그런 어떤 좀 여러 가지 그 LG 그 회사 무슨 뭐 바뀌는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하다가 그 다음 이제 멈춰서 내려오다가 이걸 다시 살려서 11월 12월에 극적으로 올린 거 아시잖아요. 예, 예.
이 요인이 뭘까? 이 요인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이 회사가 정말 끝내주게 라이프 오브 퓨처 하고 뭐 이거 뭐 어? 뭐 식품 식자재 사업이 엄청난 수익을 내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지금 11월 12월에 다시 올랐을까요? 전 그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올랐을까요? 수급에 문제. 수급이요? 수급 때문에 그런가? 예. 수급. 기관들이 조금 사준 거? 외국인들도 그거? 좀 많이 사던데. 외국인이요? 예. 외국인은 작년에 상반기 오를 때 사고 나서 그 다음 여기 이게 외국인 보유 지분이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은 늘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 상반기 때 사고 그 다음 하나도 이 회사에 대해서는 들어온 게 없어요. 순매수로. 이게 오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오른 이유는요. 예. 잘 아시잖아요. 평창 패딩부터 시작하는 롱 패딩. 제가 토론에도 예, 말했잖아요. 예. 어우, 더럽게 추워요, 올해.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예. 그 롱 패딩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슈화돼서 오른 부분이 커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 예. LF 회사 자체에 변화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예. 롱 패딩이 많이 팔리면 좋은 게, 특히나 이런 패딩이 추우면, 우리 은선 아버님. 예. 옷 회사 중에 예. 많이 남겨먹는 게 여름 옷일 것 같아요, 겨울 옷일 것 같아요? 겨울 옷이죠. 왜 겨울 옷일까요? 옷감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옷감이요? 예.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옷감이. 예를 들어서, 그 옷감이, 물론 겨울 옷, 여름 옷보다는 겨울 옷이 단가가 더 높긴 해요. 왜냐하면 옷감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수익은 여름 때보다 겨울이 훨씬 많이 남길 수가 있어요. 추우면. 왜 그러냐. 원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은선아버님, 여름에 아무리 좋아도 30몇 도가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옷을 껴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벗을 수 없으니까 그냥 좀 가리는 정도죠? 티 하나 예. 이런 거. 근데 예. 티 하나 가지고 옷 회사에서 받아도 얼마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티 하나 가지고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얇은 티 쪼가리 하나 가지고? 어때요? 예. 그렇게 받을 수가 없죠.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죠. 예, 예, 예. 뭐, 끼켜야지, 뭐, LG, LF 같은 경우에 뭐, 10만원, 20만원, 뭐, 비싸봤자 요 정도 이상을 못 받겠죠. 예, 예. 그런데, 패딩은, 막, 어우, 야, 오리털이 막 계속 길어. 이러면 막말로, 진짜, 뭐, 80만원, 100만원 받아도, 그게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근데, 예. 제가 전에, 지금 이 회사는 아닌데, 이 회사가 아니라 그 패딩 관련된 유명한 회사가 있어서 제가 그때 그 회사에 탐방을 몇 번 간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네.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거를 알았어요. 실은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는 직접 대고 안 할게요. 여러분이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80만원, 100만원 주고 사는 패딩의 단가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낮아요. 네. 여러분들은 막 와, 이 패딩이 막 이렇게 들어가서 막 그 털이 들어가서 막 와, 되게 비싸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싸요. 진짜 가격. 원가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거에 80만원, 100만원,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드린 이유가 이거야. 80만원, 100만원 가도 이해가 되잖아. 왜? 여러분들이 털이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막 되게 비쌀 거라고 생각해. 당연히 여러 거보단 비싸.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싸요. 그러니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되면은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몇십 년 만에 최고 추위라 그러죠. 그러니 예. 당연히 롱패딩 열풍 불고 하면은 이 회사한테 지금 그 또 나 평창 패딩 아주 유명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요즘 뭐 예. 젊은 친구들 보면 다 롱패딩이 돼. 그죠? 예. 그럼 롱패딩이면 기본적으로 쇼패딩보다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많이. 당연하죠. 그러면 추운데 롱패딩, 더군다나 롱패딩이 지금 아주 뭐 패션적으로, 선풍적으로 인기야. 그러면은 이 패션 회사들은 많은 수익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일단은. 많이 내죠. 바로 그 부분이 지금 주가의 상승 요인이에요. 워낙 떨어지다가 드라마틱하게 살린 거는 제가 봤을 때 예. LF는 LF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날씨를 올겨울 우리나라 날씨를 예, 더럽게 춥게 해준 게 LF 이 올린 이유예요. 예.
LF 회사가 무슨 라이프 오브 퓨처로 무슨 뭐 멋있게 바뀌고 무슨 뭐 모노링크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회사가 다각화가 잘 돼가지고 이 오른 상승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오른 상승은 근데 한번 말을 바꿔볼게요.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그랬어요. 춘삼머리면 꽃피고 그죠? 예. 여름 바캉스 시즌 되면은 날씨 더워져요. 그거는 자연의 섭리죠? 예. 그러면 LF한테 환경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그럼 안 좋아지겠죠. 그럼 LF의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좀 올라가지는 못하겠네. 전 이제 캐스천을 달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전에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비꼰게 아니라 라이프 오브 퓨처라 그랬는데 이 회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퓨처에 미래를 위한 뭘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식자재? 그럼 현대그린푸드는 뭐 완전 미래 회사게? 얘네보다 훨씬 식자재 많이 하고 그거가 걔네들은 거의 주업인데?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회사는 워낙 패션 회사예요. 자기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패션 회사야. 그 옷 만드는 회사야. 그런데 거기에 식자재가 조금 지금 들어왔을 뿐이고 현 상태는. 그리고 이 회사 그런 변화 때문에 작년에 상반기에 좀 올라오다가 워낙 아이고 이거 역시 하구나 해가지고 다시 떨어뜨리는데 이걸 극적으로 받아올린 거는 하늘에서 날씨가 도와준 거예요. 그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조상이 도와왔어. 예, 하늘이 도와왔어. 그거예요. 무슨 이 회사가 멋지게 변화해가지고 LF가 뭐 아 진짜 엄청난 뭐 이제 있나 보다. 이 상승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회사의 내용들을 잘 살피고 과연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할 때는 이런 이유들이 설명이 돼야지 수급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외국인들은 수급 하나도 작년 상반기부터 들어온 거 없어요. 한번 늘려놓고. 그리고 기관들 팔다가 요번에 올라올 때 좀 기관들 사서 좀 올린 거. 그거예요. 근데 기관들 수급은 아시다시피 믿을 수가 없는 수급이에요. 얘네들은 언제 어떻게 빠져나갈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보다 더한 게 몇십 배 더한 게 기관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전 좀 이런 말하긴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하는 역할을 개인들한테 차라리 개인들한테 도움되게 역할을 해주는 건 정말 죄송한데 기관이 아니라 제가 아무리 봐도 저도 시장에서 뭐 20년 동안 지켜봐도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기관의 역할을 외국인이 해줘요 사실상. 왜 개인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건 외국인이거든 그나마. 정말 기관은 개인들한테 도움 요만큼도 안 되는 존재들이야 주식시장에서. 근데 그 기관의 수급을 믿으세요? 전 안 믿어요. 왜? 얘네들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지금 이 LF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조심하시는 게 여기서부터는 슬슬. 그래서 30%인데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매수 가격을 여기입니다. 요만큼 드셨네요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왜? 솔직히 지금 그렇게 좋은 매수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한 번만 흔들려도 죄송한데 우리 은선 아버님이 이제 거의 수익이 없는 구간으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요번에 절반 이상 정리를 하시든가 다 정리를 하시는 게 이제 왜냐면 얘 이제 조정 나온다고 보거든요. 저 좀 더 있으면. 그래서 그게 더 현명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기신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너무 바닥인데 이거 기신연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있어서 사신 거예요? 뭐죠? 예, 기신연기는 재무 상태도 괜찮고 배당도 괜찮게 주고 했어. 그냥 재무 상태하고 배당 때문에 사신 거예요? 단지? 예. 또 몰드 베이스 이게 또 점유율이 또 상당히 또 많더라고요. 근데 기신연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건 제가 봤을 때 은선이 아버님 그렇게 뭐 아주 걱정할 만한 회사는 아닌데 이 회사 재무제표 봐도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은 아닌데 그래도 이 기신전기는 그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거나 그러는 회사는 아니에요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뭐 이거 갖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 뭐 손실이 안 보겠죠. 안 보고 5,800원인데 근데 솔직히 그냥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저는 기신전기라는 회사를 안 갖고 갈 것 같아요. 저는 좀 이게 뭔가 있을 때 그리고 회사에 대한 비전이 보일 때 저는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회사의 비전이 그렇게 가져갈 만한 게 있나 저는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회사의 비전이 그렇게 뭐 대단히 뭐가 있다는 걸. 이 횡보하는 이 주가를 확 끌어올릴 만큼의 뭐 매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저는 퀘스천이에요. 예.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근데 예. 뭐 기다리고 계시면요. 뭐 요즘 뭐 더 이상 이건 이 회사 그렇게 빠지기도 쉽진 않아서 올라오면서 뭐 본전이나 수익은 될 텐데 그 시간이라는 것도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예. 시장이 계속 앞으로도 안 좋아. 그러면이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의 움직임들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만히 있어서 도태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예, 하여튼 뭐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부. 그래요.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예. 지금 주말의 주 프로그램 김원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여러분들이 전화 주셔야지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슬쩍 그걸 이용해서 풀어드릴 수가 있는데 아니면 제가 얘기를 못해요. 저 그죠? 예, 네,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짝 비쳤는데요. 오늘 드디어 예 포항을 갑니다. 정말 죄송해요. 11월에 워낙은 작년에 포항이 잡혔는데 갑자기 제가 강의하는 전날 지진이 났죠. 그래가지고 못 가서 빠른 시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도저히 시간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번 주에 가게 됐는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예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스코 국제관 아시죠? 예 포스코 국제관에서 1층 국제회의장 예 에서 국제 피의장 국제회의장 예 국제회의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꼭 잘 오랜만에 특히나 이 포항 분들이 워낙 전화나 이런 걸 많이 주셨어요. 빨리 좀 와서 빨리 왜 일정이 안 잡히냐 빨리 좀 와서 해달라고 했는데 예 드디어 갑니다. 그러니까 꼭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아우 저번에 11월에 했으면 정말 좋은 내용들이었는데 진짜 좀 야속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인천 송도를 갑니다. 오후 1시부터 인천 송도예요. 송도 컨벤션에서 여러분들 찾아뵈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전화 두 번째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박재환이라고 합니다. 박재환님? 예. 아이고, 아주 목소리가 똘똘하세요. 네, 아닙니다. 재환님, 나이가 젊으신 것 같은데. 예, 나이가 31살이요. 주식 경력은? 주식은 대학생 때부터 조금 조금씩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좀 하셨구나. 그래요. 네, 근데 그때는 그냥 막 한 거죠. 아, 막 한 거예요? 네. 그래요. 일단 재환님, 어떤 주식이 궁금하셨어요? 전화하셨어요. 제가 네 가지 종목이 궁금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미래나노텍이라는 주식이고요. 매스가 얼마예요? 매스가 5,500원의 비중은 35%입니다. 예. 그리고 삼성 SDS 궁금하고 네. 매스가 22만 2천원의 비중 15%고요. 15%요? 22만 2천원이요? 예. 네네. 예. 그리고 SPC 삼립이라는 회사는 네. 14만원의 비중 10%.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우 DSP라는 종목인데요. 예. 매수가 5천원의 비중 10%입니다. 계좌 상태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네. 네. 반장님,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미래나노텍이랑 영우 DSP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일단 미래나노텍이 35%나 있기 때문에 예, 미래나노텍을 예. 그러면 네. 안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 네. 그리고 FPC 3립 저희 방송 오래 보셨어요? 네. 본지는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아, 얼마 안 됐어요? 예. 보면서 뭐를 제일 많이 느끼세요? 저희 방송 보면서. 반장님께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는 공격적으로. 것 같다는 네. 공격적으로 그 참 말을 그래도 잘 해주셨다. 공격적으로 누가 그랬대요. 제 방송을 보고 저 사람 제 방송 처음 본 사람들은 되게 많이 오해해요. 제
다른 사람들은 다 막 이렇게 하는데 쟤는 왜 방송에 대고 갖고 왜 화도 내고 막 저래 이런데요. 네. 그죠? 아니, 처음 보는 사람 보면 그건... 진짜 희한하죠. 저는 미친놈 같이 보이죠. 화도 내고 그죠? 예. 예. 근데 심성도 뜻해 보이십니다. 근데 화가 왜 가끔 화도 내고 하는지는 아시죠? 이제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계속 좋은 얘기만 하고 얼마든지 좋은 얘기하고 웃으면서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네네. 저희 프로그램이 무슨 교양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 종목에 그 프로그램의 성격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교양이라든지 무슨 뭐 개그 프로그램 그런 거는 전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네. 저는 잘못된 게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라도 잘못된 거에 있어서 고쳐드리는 게 왜? 네. 그거는 그분들의 수익, 그분들의 재산과 경제 상태와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양에서 뭐 좀 교양에 감동을 덜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그 사람 삶의 경제적인 문제는 직접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미칠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욕먹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고친 건 고쳐드리고 하고 그러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웃으면서 교양같이 굉장히 교양 있게 방송하고 그 코미디 프로같이 재밌게 방송하고 그렇게만 하면 그죠? 그럼 전 여러분한테 욕은 안 먹을 거예요. 제 방송 처음 본 사람들 아 저놈 이상하네 그런 말도 안 들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진짜 이런 프로그램 성격에 맞질 않는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예, 이해합니다. 예, 오늘도 혼낼 건 혼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미래 나노텍이 이 종목이 이게 개인들이 그렇게 쉽게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주식을 좀 하셨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매수가 근처인데 35%나 네. 사셨어요. 솔직히 이 종목을 메인으로 잡으신 거예요. 이 미래 네, 나노텍을 맞습니다. 메인으로 잡으신 거거든요. 비중을 보면. 맞죠? 예, 예. 어떤 부분이 그렇게 메인으로 잡게 만들었나요? 그 미래나노텍 이건 제가 그 17년 초반부터 들어갔는데 그때 네. 이제 봤던 거는 4차 산업 관련 음성인식이 나중에 조금 발전이나 아니면 우리 생활에 많이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네. 이제 16년도 그 하반기 때 나왔던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미래나노텍이 뭐 피에조 맴스 마이크로폰이라는 거를 새롭게 이제 피에조 맴스 마이크로폰이라는 네. 그 마이크를 이제 새롭게 미국에 있는 어떤 그 회사랑 이제 손을 잡고 출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음성 인식이랑 연관 있는 새로운 기술이고 상당히 좀 진보된 기술이라서 나중에 그 혜택을 많이 입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아유 뭐 미래나노텍에 대해서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네. 전 솔직히 미래나노텍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재환님만큼은 저는 몰라요. 전 왜냐면 뭐 이거를 특별히 제가 뭐 꽂혀서 이 회사를 많이 공부한 건 아니고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알고 있는 네. 수준 정도에서 저는 이 회사를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이 이 공부를 특히나 깊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근데 네. 주식은요 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넓게 하는 게 때론 더 중요해요. 넓게 한 다음에 그 다음 깊게 들어가야 돼요. 예.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재환님이 잘못하면 큰 실수를 저지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증권사의 그 리포트를 쓰는 사람들은 애널리스트라 그러죠, 그죠? 예예. 예. 예, 그래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그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참 이거에 대해서 워낙 올바르게 알고 제대로 아는 게 먼저인데 주식에 대해서 너무 기본적인 것도 모르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네. 증권사의 지점에 계신 분들을 뭐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은요 증권사에 있는 지점에 있는 분들은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가 아니고요. 그분들은 브로커라고 부릅니다. 브로커리죠 업무를 하기 때문에. 증권 브로커예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는요. 본사나 이런 데 있으면서 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자산이라든지 손님들의 그 큰 돈들을 이렇게 기탁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 수익금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펀드 매니저라고 그러고 그 종목에 대한 분석글을 쓰는 사람들을 애널리스트라 그래요. 예예. 근데 보니까 우리 근데 그 일반 분들은 그냥
증권사 지점에 앉아 계신 분들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분들은 브로커예요, 브로커. 브로커고, 이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저도 뭐 많이 만나보고 저도 그쪽 업계에 쭉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도 뭐 연락들 하고 하는데 그 친구들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담당 업종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IT는 IT 담당만 글을 써요. 그리고 네. 운송이면 예를 들어서 뭐 조선 항공 운송 담당 애널리스트만 이렇게 글을 써요. 그런 건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신문이나 이런 데서. 그죠? 예. 네. 물론 담당 애널리스트가 나중에 업종을 변경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거기 안에서만 몰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냐면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IT 뭐 조선 애널리스트야. 조선 담당 애널리스트야. 그러면요. 조선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너무 깊게 잘 알아요. 그런데 IT라든지 이런 건 거의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은 분명히 IT로 바뀌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선에 대한 업황이 안 좋아서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아닙니다. 조선의 매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 이걸 아직 시장이 몰라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해요. 네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그 담당 애널리스트라고 얘기해보면요. 분명히 우리가 보면 내가 보면 이런, 이제 이 업종이 흐름이 바뀌는데 이제 여기가 아닌데 그런데 계속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계속 고. 아주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몇 년 전에 우리 그때 바이오 많이 올랐었잖아요. 요번에 오르기 네. 전에. 비전바이오. 네. 그때 그 애널리스트들 거의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태였는데, 주가가. 거기서도 지금도 쌉니다.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고입니다. 이 회사가 이만저만 해서 이게 해서 하면, 얼마의 상품 가치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도 고입니다. 아. 누가 봐도 어마어마하게 부담되는 수준인데. 근데 그때부터 주가 엄청 밀렸어요. 그 업종. 예. 근데 제가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에 너무 깊이 그쪽에만 빠지다 보면 다른 부분들을 못 보기 때문에 막 네. 너무 자기 혼자 깊게 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음식점이 맛있는 음식점이 하나 있어. 기가 막힌 음식점이 있어. 그런데 혹시 그 백종원 씨 프로그램 가끔씩 보시나요? 예예. 근데 그런 얘기하죠. 가끔 그런 얘기 나오더라. 아니 자기 혼자 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와서 찾아야지. 자기 혼자 맛있다고 자기 혼자 뭐 계속 옳다고 얘기하면 자기 혼자 이 메뉴 팔리지도 않는데 너무 끝내주는 메뉴라고 자기 혼자 고집하면 사람들이 와서 사 먹지를 않는데 뭔서 그럼 장사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네네. 무슨 소리냐? 자기 혼자 너무 깊게 파고 자기 혼자 너무 좋은 거를 발견해서 자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그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미래,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미래 나노텍이 솔직히 뭐 그런 부분이 있고, 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있고. 제가 아직 뭐 그쪽에 자세히 공부는 안 했는데. 근데 미래 나노텍이 주가가 올라가고 그랬던 이유는 솔직히 미래 나노텍에서 그나마 시장에서 봐주는 이유는 뭘까요? 주가가 그래도 작년 상반기에 요 정도 올라오고 막 이런 모습이 나왔던 이유들은. 그, 뭐, 주력 사업인 패널이나, 그러니까 터치 패널이나 아니면은, 그, 필름? 이게 됐으니까 올라온 게 아니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잡아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예, 이 회사의 예. 주가가 이런 모습을 작년 상반기에 보였던 거는요. 그러다 이제 요번에 쫙 밀렸는데,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올해까지 밀려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올라있는 거를 지금, 그, 죄송한데, 우리 재환님은 그쪽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일부러 이 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왜냐? 이거는 죄송한데 그게 아니라요. 이 회사가 예. 투자한 회사들이 있죠? 네네. 상신전자. 이 회사의 유명한 투자한 회사가 제일 대표적인 회사가 뭐예요? 에코프로 상신전자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에코프로 한번 주가 볼까요? 보이시죠? 예. 이 회사에 투자를 해놨잖아요. 네네. 이 회사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상반기 해가지고 쭉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른 상태잖아요. 그러니 이 회사에 투자를 했으니 미래 나노텍에 대해서 미래 나노텍의 주가가 작년에 상반기에 좋을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당연히 좋죠. 그러면 지금도 에코프로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미래 나노텍도 함께 올라가야 예, 맞는 그죠. 건가? 근데 이게 네.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회사는 투자는 했어요. 투자는 했는데 이 회사가 직접 그거를 경영하는 회사예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그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게. 지금 너무너무 질문을 잘하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럼 가면 얘도 계속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번에 시장이 작년 11월, 12월부터 이제 바뀌면서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옛날에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치 그냥 무조건 단순하게 저기 가면 이제 얘도 이렇게 가겠지? 이제 전에 그랬던 것들이 안 통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것도 이런 거예요. 왜? 미래아택이 워낙은 가야 정상이거든요. 전에 같으면 어느 정도 계속 특히나 뭐 가진 못하더라도 이 모습은 말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적어도. 회사에 뭐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차별화가 급격하게 계속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전에는 이게 맞았어요. 이젠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예요. 어? 왜? 쟤한테 지분 투자하고 있으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전에 그랬잖아. 얘 맞아요. 근데 이제는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어요. 그걸 안 가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왜 반영이 안 되지? 자기 혼자 이 시장이 바뀐 걸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도태되면 게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시장에서. 그래서 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미래나특이 저도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된다는 게 이거야. 왜? 전기차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애들은 아직도 그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고 했는데 그런데 미래나택은 지금 빠져 있어서 횡보하는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미래나택이 빨리 상승하지 못한다면 죄송한데 그 재한님이 말한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올해는 그 부분은 반영이 전 안 될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현님 선택의 문제인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재현님 말한 부분은 저는 올해는 이 회사에 반영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 상신전자라든지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한 부분들이 다시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은근히 고생할 수도 있어요. 올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네. 되시죠? 그리고 삼성 예, SDS 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대형주는 기본적인 뼈값은 한다고. 예. 예. 이게 너무 심한 하락이었지. 그리고 횡보하다가 예.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 뼈값은 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기본 뼈값. 기본 네. 뼈값 하러 올라오는 거지. 예. 기본 뼈값. 기본 뼈값 하러 올라오면 아직도 좀 더 올라올 때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조정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22만 2천 원인데 제가 봤을 땐 얘는 한 28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서는 한 번 정도는 이익 실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SPC 삼립은 14만 원 10%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방어주로 하나 정도 갖고 있는 거죠? 시장 혹시 조정 네. 나오면 그지? 예. 네, 그럼 이거 네. 그냥 홀딩하고 가는 걸로 하고요. 그 네. 영우 DSP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천 원이에요? 예, 5천원이요. 영어 DSP도 지금 이제 회사가 많이 매력은 좀 빠져나갔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요 같은 거 들고 있으면 뭐 손실이 안 나겠죠. 근데 10%밖에 안 되니까 뭐 그렇게 비중이 많으면 뭐 비중 조절 하자 그러는데 비중도 10%밖에 안 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그런데 이제 네. 뭐 이게 올라가는 전해 같은 이런 상승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상승은 없고 그냥 좀 먹는 정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10%밖에 안 되니까 그냥 홀딩하고 가셔거나 뭐 아니면 뭐 종목 교체해도 둘 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건 이제 대표 관련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 제가 대모 대표랑 그 공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네. 그 작년 9월 달인가 그 713억이나 되는 그 중국 쪽 계약이 있었는데요. 예. 그게 그 나중에 나온 3분기 보고서나 이런 데는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만약에 뭐 저가 수주가 아니면은 이번 뭐 1분기나 이럴 때 계약이 3월 달에 다 만료가 되거든요, 그게요. 아, 3월 달에 만료가 된대요, 예. 예, 예. 그 공시에 의하면 이제 3월 달까지가, 3월 15일까지인가가 이제 그 다 납품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만약에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되고 이번 1사분기나 2사분기 때 반영이 되면 뭐 예. 저가 수주가 아니라고 하면 이게 그, 재무제표 상으로만 놓고 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그거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그 정확히는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 회사의 한 분기의 매출이 보통 700억대예요. 근데 19억짜리라며요. 네, 그러니까 9월 달에 계약을 한 게 700억이 넘는 아, 700억짜리라고? 예, 예. 아, 700억짜리?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했는데 근데 그거
어떤 예. 식으로 돼 있는지 그 사업 내용도 그 봐야 돼요. 일시 한 번에 다 받는 건지 아니면은 네. 언제까지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이 반영시키는 거 틀려요. 네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나오지가 않아서 그런 거는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요즘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장난 못 치게 하려고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 감독기관들이 세게 해서 전에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냥 한 번에 반영을 막 해버렸어. 그런데 예. 그랬다가 이게 막 취소되고 하면 은근슬쩍 쓱 이제 빼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네.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큰 혼란을 줘서 요즘 이제 그런 거 잘 못하게 막 되게 감독이 세졌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는 그 사업 내용을 좀 더 아니면 회사에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시든가. 아, 네.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시 내용이 있으니까. 공시 내용을 예. 갖고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는 게 의무예요. 네. 아,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떻게 참고 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하여튼 이제 취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잘 취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MTN의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네, 드디어 포항을 갑니다. 네, 죄송합니다. 포항을 빨리 갔어야 되는데 더 예,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예, 최대한 다른 데부터보다 예, 땡겨서 지금 하는 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포항분들 많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안타까워요. 제가 11월 달 워낙 그때 예정 때 갔었으면 진짜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텐데 이번에 가서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간이 다행이죠. 오늘 오후 2시부터입니다. 예, 포항 국제관 1층 국제회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예, 그쪽에 계신 저희 멘티들은 꼭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오후 1시부터 합니다. 예,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션 3층 302호에서 오후 1시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8288 좋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누구세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65세 5년 경력의 조현숙입니다. 조 누구요? 조현숙. 아, 현숙님이요. 반갑습니다. 예. 예, 일단 현숙님 먼저 종목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이세요? 네, 네이버. 아, 네이버요? 몇 수가 얼마요? 90만 500 5천 원. 비중은요? 20%. 예. 아모레퍼시픽. 예. 31만원에 20%. 예. CJ E&M. 예. 92,000원에 10%. 예. JW 생명과학. 예. 51,000원에 20%. 네이버가 95,000원에 20%. 90만원, 지금 매수가 근처고. 예. 네이버 다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예. 이 반장님이 처음에 네이버 그때 카카오 누가 상담할 적에 예. 네이버를 살짝 흘리셨어요. 네이버 뭐야? 네이버를 이렇게 살짝 줬다는 뜻으로 저는 들었걸랑요. 아, 예. 그래서 80만 원대 사가지고 좀 먹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축하드려요. 예. 제가 이 방장님 때문에 살림살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너무 좋아요. 다행입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JW 생명과학도 이거 이 반장님이 이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자매님이 얘기하니까는 그 수익 얘기 돼서 내가 이거 인터넷에서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JW 이거 내가 진짜 이거 그래, 그때 그 저기 막 제목은 얘기 못 하시고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맞아요. 제가 제가 제 힌트만 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더 드려. 이거만 내가 JW 시작 기억나잖아. 그때 JW 시작하면서 아니 왜 이걸 하셨어요. 이거 이게 아니라 기억나시죠. JW로 시작하는 게 이게 이거밖에 없나. 그 새로운 뭔가가 있을 텐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네, 내가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한번 꼭 통화하고 싶었어요.
제가 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제가 아는 거 많이 힌트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개인편 같아. 예, 아니에요. 아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때 했던 게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맞든 안 맞든 간에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때 말씀드렸지만 JW 요번에 많이들 드셨더라고요. 많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축하드리고. 근데 예.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거잖아요. 제가 신규상담 패턴으로 설명드렸잖아. 제가 신규상담 예. 패턴 공부 시켜드리는 게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 신규상담 패턴 하면서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그분한테 말씀하면서 얼마 전에 그 저번에 또 한번 상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그러면서 예, 예. 제가 했을 때 이대 목동병원 이야기 했잖아. 전 예, 개인적으로 예. 그게 만약에 전 상식적으로 이 주사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렇죠. 다른 데서도 문제가 터졌어야지 어떻게 거기만 문제가 터질 수가 있나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그분한테도 아유, 해드렸었잖아요. 너무 똑 시원히 얘기해주셨죠, 뭐. 예,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을 그냥 얘기해요. 그러면서 신규상담 패턴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뭐냐. 여기서 하면은 여기 신규상담,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보시면 나중에 이런 거 도움 받으세요. 보세요. 신규상담 패턴, 요번에도 거짓말 안 했잖아요. 여기서 예. 저항받고 떨어지는데 다시 그때 제가 할 때가 요때였잖아. 또 상담할 때가. 예. 그러면서 그랬잖아. 이제 여기를 돌파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신규 상장이 나쁜 패턴이 아니라 좋은 패턴이기 때문에 윗동네에서 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 제가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 되게 많이 힌트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예. 전 그렇게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해서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우리 현승님 같이 공부해서 수익 내면은 그거는 자기 거예요. 자기가 그걸 바탕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뭐 이렇게 말하다가 저도 뭐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요. 근데 예 하나 있었어. 저도 하나 물린 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다 보고 있어요 저는. 아유 다행입니다. 근데 전 맞든 틀리건 간에 제일 안타까운 게 전 제 생각을 앞으로도 얘기할 거고 그렇게 하는데 틀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무슨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등 무슨 뭐 하루에 고장나시게도 두 번 맞는데 그것도 뭐, 그것만도 못한다. 별하별 아주 소리를 하시는데 그럼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현승님 같이 이런 시청자들이 계셔. 그럼 그분들은 저한테 칭찬을 해주든가 무슨 뭘 보상을 해주시든가 했는데 저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들한테 제가 이런 거 얘기해서 돈 벌, 뭐 수익 냈다고 저 땡전 한 푼 받은 적 없어요. 진짜로.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근데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서 하시면 가려고 그래요. 서울에서 아니, 강의하시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저는 뭘 바라고 시청자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오늘도 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예. 지금 네이버가 네. 저기 했는데 9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수익 내시고 들어가시고 잘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 제 방송 열심히 보신 분들 오히려 웬만한 방송하시는 분들보다 더 잘하더라. 더 잘해. 뭘 더 잘하냐? 예.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서로 약간까지 틀린 움직임이 나온다. 예. 예. 얘기해주셨어요. 이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뭐, 카카오는 예, 지금. 외국에서 놀고 외국에서 노는 거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카카오는 요번에도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니까 네이버는 반대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더라.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이버 90만 5천 이거 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뿌린 거를 좀 있으면 걷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무슨이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카카오가 진짜 어떻게 보면 뿌린 거 걷으면서 네이버는 카카오 갖고 있는 분들이나 제가 상담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작년에는 이제 카카오가 뿌린 거를 걷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조용했고 네이버가 참 어떻게 보면 바보 취급 받았어요 작년에는 그렇잖아요. 예, 카카오 맞아요. 올라오는 동안 네이버는 작년에 한번 주가 한번 보세요. 60만 원 막. 예, 하나도 안 올라오고 거의 예. 박스권에 갇히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네이버가 참 놀림들 많이 받았는데, 근데 네이버는 묵묵하게 저는 자기 길을 잘 갔다고 봐요. 왜냐, 뭐, 요번에 뭐, 대기업, 뭐, 지정군 작년에 그것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시끌시끌 했잖아요. 그죠? 예. 네네. 근데 일단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네이버 회사가 저는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4차 산업에 대해서 네이버는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보다 지금 네이버가 작년에 더 제대로 된 투자 방향을 잡고 더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예. 제가 본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실은. 그래서 그 포인트가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서 이제 점점점 올해부터 저는 나오는 해라고 봐요. 그 4차 산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알 거예요. 뭐 카카오는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뭐 이렇게 했지만 4차 산업에 대해서 그 산업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더 많이 투자를 하고 한 거는 네이버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작년에 그 묵묵하게 카카오 올라가면서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은 행복하고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부터는 뭐 이게 네이버가 뭐 많이 간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오히려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보다는 더 웃을 수 있는 해가 이제 앞으로 되지 않을까. 왜? 4차 산업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봤을 때 네이버는 제대로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이제 걷어들이는 시기가 아마 올해부터 좀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네이버는 오히려 지금도 보시면 주가 흐름 보세요. 더 지켜보시면 어떤 흐름이 보입니까? 올라가고 나서요. 그냥 뭐 쉽게 생각하자고요.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요? 큰 횡보 구간이죠? 그죠? 박스권. 예, 예, 큰 횡보 박스권 구간이에요. 박스권 구간. 예.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회사가 지렁이야? 지렁이야? 아니죠. 계속 기어? 계속 기어?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기기만 할 거야? 올라간 다음에 쉬면은 그 다음에 답은 하나예요. 위로든 아래로든 나 갈 겁니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회사의 여러 가지를 봐서 냉정하게 내가 이 회사를 갖고 있어서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봤을 때 올라갈 이유와 내려갈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우리가 뭐 요즘에 뭐 재판 드라마들 나오잖아. 재판 드라마하고 요즘 뭐 재판 워낙 많이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국정농단 사태 이런 것 때문에. 그럴 때 혹시 선고할 때, 판사가 선고할 때 양형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선고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내리는지 아세요? 이 어떤 그 이유를 대요. 이거는 양형의 좋은 부분. 이거는 양형을 선고할 때 나쁜 부분. 그래서 어떻게 선고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혹시 보셨어요? 예. 그런 쪽은 잘 모르죠. 아, 그래요? 예,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뭐 이거 방송에서 많이 봤어요. 그럼 뭐 저는 뭐 어떻게 잘 알아? 내가 뭐 삶이 그런가?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 판사가 양형의 좋은 이유와 나쁜 이유를 대서 그래서 어떻게 하듯이 여러분도 준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이 네이버에 대해서 좋은 이유, 나쁜 이유, 그거를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나쁜 이유가 클 때는 아래로 내려갈 것이요. 좋은 이유가 클 때는 위로 올라갈 것이요.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보라는 거야, 제발. 차트 가지고 주식하시거나 방송에서 누가 얘기했으니까 샀어요 라는 제발 그런 얘기들은 이제 그만하시고. 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기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자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꾸 왜 그런 얘기에 혹 하는지 아세요? 제가 싫은 얘기 하나만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기는 공부하거나 노력하기 싫어. 그러면서 돈은 벌고 싶어. 솔직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새는요, 이반장님 프로 잘 보고 있다가 X표, 세모, 동그라미를 나는 적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바로 그런 식으로 자기가 공부를 자꾸 해보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쪽을 내가 이렇게 봐요. 내가 공부를 너무 많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홀딩을 하고 한번 좀 더 가보셔도 비중을 따졌을 때 20%에서 높지도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냥 아, 30%하면 혼나잖아요. 예? 예. 30%가면 혼나요. 아, 그래요. 그리고 JW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굳이 지금 생각이 바뀐 거는 없어요. 그때 뭐 이거 요번에 안 그래도 JW 생명과학은 제가 또 내가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티나게 또 자세하게 힌트를 드려가지고 이거 가지고 수익 내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 근데 저도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제가 뭐 시간표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봤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차트 갖고 설명드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신규 상장 패턴까지 가지고도 설명을 드려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윗동네에서 놀고 있어요. 신규 상장 패턴에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신규 상장에서 워낙 나쁜 패턴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공부시키자면 나쁜 패턴으로 들어갔는데 얘가 여기서 반등을 하고 워낙 여기서 다시 얘가 이걸 깨고 내려갔으면 얘는 진짜 고생할 수 있는 애예요. 근데 얘는 여기서 이거를 점점점 기어 올리잖아요. 올리면서 여기서 맞고 워낙 이 근처에서 맞고 다시 떨어질 수가 있었는데 또 계속 옆으로 기게 해요. 거의. 그러다 올라오다가 당연히 여기서 어때요? 여기는 신규 상장에 정확히 이제 좋은 패턴과 나쁜 패턴으로 갈리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맞고 떨어지는 게 이해가 돼요. 왜? 한 번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기어 올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신규 상장 패턴에 이제 그
좋은 패턴으로 가는 그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예,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든 이제 올라가다가 조정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조정이 나오고 나더라도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전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혹시 여기를 다시 이 지지 테스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아, 어떻게 될지. 예, 올라가다가 예.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잘 생각을 하시고 네. 만약에 조정을 받고 만약에 다시 올라가게 된다. 다시 올라가게 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또 뭐 난리가 난 있을 거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되실 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31만원 20%예요. 31만원 20%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때 여기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횡보하는 모습이 나쁘지 않은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워낙 매물도 많고 못도 많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이면 너무 오래 가지고 가시는 거 보다는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요 공간 예, 요 공간에서는 예, 예. 혹시 올라오더라도 이익 실현을 한번 예, 해 주시는 게 네네네 예.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마지막 CJENM인데 CJENM 요번에 저거 발표났죠? 예 합병 예 합병 예 오쇼핑이 그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CJENM은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 요번에 합병되고 나면은 CJENM한테는 뭐 좋다 나쁘다 말이 많은데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 같은 경우에 합병 받으실 거죠? 받아야죠. 해야 네, 그러려고 좀 들어가 본 거예요. 네, 조금 들어가 본 거예요. 계속 받으신 상태로 일단 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반장님 잠깐만요. 네. 저기 만약에 자본이 한 1억 정도 되면 몇 종목 포트에 가져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강의 때는 얘기하는데 방송에서는 제가 얘기를 하기가 조금 아 그래도 서울에서 언제 할 건데요? 야,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제가 요거는 좀 더 세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게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일반인들을 상대로 좀 부적합해요.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이거는 오프라인 강의장 정도의 수준이라면 몰라도 이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서울에 오실 거죠? 서울에요. 제가 아마 집이 서울이라서 제가 계속 서울에 있어요. 예. 아 이반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예. 다음에 또 전화주세요. 예, 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한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여러분들은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2-1023.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화 주셔야지 제가 힌트를 슬슬 드려요. 전화를 안 주시면 힌트를 안 드려요. 그래요. 그리고 무료 문자 023-336-8288. 예, 여러분들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좋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장님.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대구에 사는 장현미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장 선생님? 예. 네, 그래요. 연세가? 50대, 뭐 60대, 50대 후반입니다. 아, 50대 후반이요? 네, 예. 그래요. 주식 경력은? 뭐, 아마 한 2년, 조금 해,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요. 일단 먼저 장 선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요? 예, 코라 홀딩스. 아, 매수가 얼마요? 4,800원에 20%고요. 네. 예. MK전자가 1,800원에 20%. 1,800원에 20%, 예. 예, ICD가 12,400원쯤 될 거예요. 그래서 한 그거는 15%쯤 됩니다, 예. 15%, 예. 네네. 한번 종목을 볼게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네. 예. 제 프로 거의 안 보셨죠? 프로. 아, 괜찮아요. 거의 보는 편인데. 네, 거의 안 보셨죠? 네, 반장님 분명히 네, 화도 혼내실 줄 싶은데.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제 프로 네. 보시는 분의 포트가 아니에요, 전혀. 종목이고. 저는, 네. 경력도 일정한 데다가 이제 주로 이제 재무제표를 또 안정성이 있으면은 네, 네, 네. 뭐 들어가서 하여튼 좀 장기로 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제가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잘하셨으니까 장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걸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재무제표를 보세요. 재무제표. 그죠? 재무제표. 네.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재무제표로 주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강의 오면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쇼킹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제가 해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재무제표 가지고 주식을 할 수만 있으면 회계사나 이런 세무사나 이런 친구들은 다 재벌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양반들보다 재무제표 더 잘 보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뭐 도움이 좀 더 되긴 하겠지만 그 양반들이 주식 가지고 떼부자가 됐 사람들이 그렇게 뭐 비일비재한가요? 아니죠. 네네. 왜 그럴까요? 그 재무제표보다 일단 성장성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다 알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알아야지 주식은 돈을 벌어요.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경력도 많이 안 되는데다가 재무제표가 우선 근데 실적이 그래도 좀 되는 종목을 제가 선택을 주로 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안 망할 순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인 줄 압니다. 예. 안 망할 순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돈을 안 깨진다. 그리고 돈을 벌겠다. 이 두 가지가 참 서로 상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할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나 이길 생각 없어. 나 무조건 지지만 않으면 돼.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팀은. 네. 수비해버려요. 저는 거의 전원 수비해버려요. 그러면 골 넣기 진짜 힘들어요.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뭐 비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무조건 넣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공격을 해야 되겠죠? 공격을 할 때 마지막 시간 이제 거의 루즈 타임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공격. 골킥까지 어떻게 돼요? 네, 공격. 골킥까지 골문을 버리고 그냥 나가죠? 왜? 여기서 비기거나 지면은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뭐야? 한 골 더 먹나 덜 먹? 뭐, 그건 의미가 없어. 무조건 넣어야 돼.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나는 원금을 지키는 게 목적이야. 이러면은 거기에 맞게 포트고 거기에 맞게 모든 주식을 보셔야 돼요. 근데 나는 원금을 지키는 것보다 나는 돈 버는 게 더 목적이야. 그러면은 원금을 지키는 사람과의 포트와 그 관점하고는 틀려져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래서 강의 때도 얘기하고 제일 제가 이거 약간 시간을 걸리더라도 얘기하려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대한 너무너무 제가 자주 발견하는 너무너무 잘못된 점을 얘기할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질문할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리스크는 적으면서 수익은 많이 나는 건 없나요? 종목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세상에. 세상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 인생 다 살 만큼 사셨잖아. 리스크와 수익은요. 시소와 같아요. 똑같이 미래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면 리스크는 적고 수익률은 많은 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주식 가지고 다 성공했지. 그런 거 세상에 없어요. 없는 것 좀 찾지 마세요. 없는 것 좀 얘기하지 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발. 그런 건 세상에 존재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난 재무제표 훌륭해요. 내가 그 나쁘다는 게 아니야. 재무제표 보고 난 재무제표로만 계속 안전한 회사를 찾습니다. 맞아요. 그런 회사들은 망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쉽게 말해서 뭐야. 나는 축구 게임으로 이길 생각은 없고요. 저는 비기기만 하면 돼요. 그거는 맞아요. 그러면 너무 좋은 전략이야. 근데 저는 오늘 무조건 우리 이기지 못하면 예선 탈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골 먹나 두 골 먹나 의미 없어요. 그러면 뭐야. 공격에다 술을 많이 주고 어쩔 수 없어요. 공격해야 돼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반장님, 그런데 그래. 제가, 그 반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근데 이제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연봉을 보니까 한 몇 년도 전에 보니까 3만 원 정도 갔던 주식이던데 그
의원 실적이 계속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내막길을 걷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조금 선 얻어가지고 횡보를 계속 하고 지금 수급도 조금 괜찮은 거고,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제 본사도 뭐 옮기고 해가지고, 저 라오스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뭐 옮겨가지고 전반적인 산업을 뭐 확장한다 이런 같은 리포트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아, 지금 정도는 거의 그래도 이제 바닥이 아니겠냐,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그래가지고 이게 자동차 같은 게 뭐 성장성이 있고 이런 거는 그렇게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좀 이래 너무 지금 3만원대 가는 주식이 지금 뭐 4천원 정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저 PBR이고, 그 다음에 조금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조금만 하면은. 뭔지 알겠어요. 예. 제가 정확한 얘기 해드릴게요. 네. 저의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코라홀딩스 옛날부터,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상담할 때마다 전 코라홀딩스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든가요? 전 절대 좋은 말을 안 했어요. 왜 안 하냐? 저는 제 상식으로 코라홀딩스의 이 주가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올라오는 게. 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올라와야 되나? 전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도저히 이 회사가 이렇게 계속 올라올 만한 이유가 뭐지?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럴 만한 이유가 뭐지? 몇 년째 항상 그러면서 저는 도저히 제 머리는, 아마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뭐 다시 보기를 보겠어, 제가 그런 얘기한 건 계속 나올 거예요. 제 머리는 이해가 안 가요. 코라홀딩스라는 회사가 왜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밝혀졌죠, 작년에.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뭐 오너리스크가 좀 있죠. 오너리스크 그거 해가지고 코라홀딩스 주가 조작으로 해서 증권사 직원들 구속되고 한 거 아세요? 네, 압니다. 네. 네. 저는 솔직히 이해 안 갔거든요, 저 주가가. 무슨 소리냐? 제가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못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밝혀지는 얘기들이 많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회사가, 네, 물론 뭐 굉장히 좋은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런 걸 저는 방송에서 얘기는 못 해요. 근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희도 이제 막 듣는 얘기가 있고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알아요, 솔직히. 선수끼리 알듯이. 근데 작년에 이제 그 내용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죠. 이 저 주가 올라온 게 주가 조작이 많이 작용을 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걸로는 저 코라홀딩스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여기서 더 빠져서 뭐 더 빠지겠냐, 그건 저는 솔직히 뭐 더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올라오겠냐, 저는 올라오겠냐는 캐스천 마크예요. 이 회사가 뭐 그렇게 대단히 수익을 많이 남기는 장사들을 하나요? 뭐 그리고 뭐 라오스 뭐 거기 뭐 수익 뭐 성장성 좋다 뭐 이거 그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울거먹던 얘기 아닌가요? 뭐 특별히 뭐 올해하고 내년부터 성장성이 비약적으로 더 발전할 일이 있나요, 그쪽이? 뭐 그쪽은 계속 뭐 성장성 어느 정도 좋다는 건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제 사명도 바꾸고 뭐 하여튼 또 새로 또 베트남에 이제 또 별도로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아시아 전방위 산업을 확장한다는 이런 식의 좀 나름대로 희망이 있는 것 해가지고 너무 사실 많이 빠져서. 그래요? 그럼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바뀌고 나서 그때 다시 얘기할게요, 좋게. 네. 전 이 회사 죄송한 얘기인데 저한테는 이 회사가 네, 뭐 한다 저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저한테는 양치기 소년 같은 회사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저 이 회사 진짜 좋습니다, 너무 훌륭한 회사라고 얘기 자신 있게 이반장 이름을 걸고 얘기하려면 이 회사가 진짜 다 바뀌고 나면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죄송한데 네, 지금은 저는 제가 경험한 이 코라홀딩스라는 회사, 지금까지 제가 본 코라홀딩스라는 회사는 제 입에서 절대 좋은 얘기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주는 회사는 아닙니다. 예, 반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지금 보니까 본사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재무제표상도 사실 신뢰가 안 가고 보니까 섬질인가, 그랬던 캐빈인가, 그 뭐 조셉 피난드인가 이런 데 본사가 있는 것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어요. 저는 이 회사 거의 공부 안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예, 확인을 안 해서 나중에 예, 이제 제가 파이널 맞추면 그때 가서 좋은 얘기 할게요. 예. MK전자 같은 경우에 예, 10,000원 정도 되는데요. 18,000원 정도 냈을 때인데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손절가만 잘 지켜놓으시면은 특별히 네네, 뭐 지금 현재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종가로 여기 9,800원 정도, 10,000원보다는 요즘 약간 밑으로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9,800원 정도 종가로 깨지지 않으면 홀딩하시고, 만약에 위로 가게 되면 이 저항을 뚫는 거라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되게 힘들었던 저항을 뚫는 거라서. 그래서 손절감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ICD인데요. ICD 같은 경우에 15%, 11,500원, 11,300원, 이것도, 지금 수익이 현재 좀 나 있는 상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위태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라인만 드릴게요. 손절라인 얘 같은 경우에 12,000원, 손절라인 12,000원 종가로 깨지면은, 일단은 손절을, 뭐 15%밖에 안 되니까, 뭐 그렇게 네, 네. 예, 타격을 입는 정도는 아니니까, 손절라인 네. 그 정도로 지켜주시면, 특별히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판장님, 저, 예. 통화가 돼가지고, 참 기뻤고. 아니에요. 배우하고 제가 지금 통화하는 것 좀 기분이 듭니다. 그 상당히, 실례지만, 이건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연세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젊어 보이는데, 어때 말씀, 내가 방송하시 보면은, 결혼복이부터 가는 거 보니까, 40대 후반, 그래, 얼굴은 보면 상당히 젊어 보이거든요. 그래, 인터넷을 한번 보니까 나이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나이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목을 가리는 거예요. 얼굴 보이면 지금, 예, 목주름에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거 정도 이상의 나이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구나. 예. 아유,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드릴게요.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아,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반장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시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아유,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 오늘은 제가 드디어, 예, 포항을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 저번에 지진 때문에 11월에 워낙 포항을 가서 이 얘기 드렸으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타이밍상, 아,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잡느냐고 잡았는데, 강의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요번 오늘밖에 시간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 오늘 2시부터, 예,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스코 국제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하는데요. 오늘 굉장히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그동안 했던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쪽 지역 분들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강의장이 그렇게 뭐 아주 그러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 와서 열심히 들으시기 바라고 오늘 아마 많은 이야기를 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2시부터입니다. 그리고 저희 멘티들은 그쪽 사는 멘티들은 꼭 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는 예, 인천 송도에 사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컨벤션에서 송도 컨벤션에서 3층 302호에서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스피드 상담 들어갈게요. 하나씩 올려주세요. 가온미디어. 예. 요즘 흐름이 좋아요. 예, 회사가 그죠? 예, 뭐 제가 뭐 저번에 저건 상담 한번 해드렸으니까 자세하게 얘는 4차 산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셋탑박스 회사가 아니라 4차 산업의 회사로 이제 올해부터 지금 작년 연말에 그거에 관련된 증권사 레포트가 나온 것 같았는데 그 괜찮게 썼더라고요. 그 포인트 잡아서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일단은 이제 4차 산업으로 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다 저항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저항은 당연히 나옵니다. 왜? 아이고, 예, 두껍게 나왔네. 저항은 나오는데,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어차피 저항받고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하고 지금 저항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홀딩하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계속 홀딩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BNK 금융지주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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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 금융지주 예. 13 예. 893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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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예. 이게 지금 안 들어가네. 예. 예. 잠깐만요. 예. 예, 예, 에러가 떴는데요. 예, BNK 금융주, 예, 예, 지금 주가 흐름이, 예,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은, 예, 지금 저 화면으로 그냥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상승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는 건 맞는데, 근데 지금 금융주들에 대해서 제가 좀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이는데, 이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홀딩을 하시고, 홀딩을 해가시고, 약간 더 지켜보세요. 뭐, 금리 상승하고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특별히,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다음 종목 또 올려주세요. 예,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예, 한솔 테크닉스. 예, 이걸로 그냥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예 이걸로 해서, 예. 예, 아이고, 이게 컴퓨터가, 예, 예, 좀. 예, 저는 일단 예, 한솔 테크닉스 1분 보여 주세요. 예, 한솔 테크닉스 16,900원인데요. 16,900원 매수가 20%. 지금 딱 매수가 근처인데 요즘 한솔 테크닉스 업황 자체적으로 어때요? 나쁘지 않죠? 예,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에서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건 확인을 하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솔 테크닉스가 옛날 같이 옛날에는 솔직히 작년 재작년에 참 회사 매력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이제 그런 반등은 이 회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요번에 조금만 더 올라오시면은 이번에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익 조금만 낸 상태에서 나오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종목 더 예, 어떤 종목 있나요? 예, 넥센 타이어입니다. 11,500원 매수가인데요. 요즘 타이어 아시죠? 타이어 어때요? 예, 지금 현재 타이어 보시면 지금 예, 잘 보시면 알겠지만 12,500원에서 요즘 타이어 회사들이 조금씩 이제 다시 예, 재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 아시잖아요. 미국 쪽이 주력을 하고 있고 너무 힘들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워낙 많이 빠진 거 지금 저기 보이실 거예요. 워낙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한 반등이었지 넥센 타이어가 저 저항을 뚫고 막 쭉쭉쭉쭉 올라가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 요번에 조금 더 올라와서 한 13,000에서 13,000 한 초반대가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왜냐면 얘는 길게 가도 그렇게 뭐 답이 크게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TSE입니다. TSE 17,500원 40%인데요. 예, TSE 예. TSE 요즘 흐름 좋죠? 예, 지금 조정받고, 예, 고점에서 계속 조정받고 있는데, TSE 같은 경우에 저도 뭐 관심이 있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잘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TSE 같은 경우에 지금 요번에 아마 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면 저 고점을 뚫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SE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홀딩을 하고 가보셔도 괜찮은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TSE가 만약에 빠질 거면은 전에 저 밑으로 조정 받다가 밀렸어야 되는데 계속 저런 식으로 올려버리죠. 그러면 쟤는 에너지 힘을 모으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저러다가 이제 한번 뚫으면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TSE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홀딩을 하고 계속 지켜보셔도 일단 비중 조절 아직 안 할게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하나 더 어떤 종목이 있나요? 예 NSN입니다. NSN인데요. 2,800원 정도 돼요. 2,800원, 2,800원에 35%인데 NSN 같은 경우에 지금 살짝 밀려 있는 상태죠. 근데 NSN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바닥을 지금 찍고 있는 상태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 이런 회사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자기 혼자 너무 좋게 보거나 바닥이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 더 이상 안 밀리겠지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안 밀리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 의미는 있어요. 근데 안 밀리는 거 가지고 이제 주식 사면 안 돼요. 왜냐? 지금 시장이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밀리는 거 가지고 더 이상 야 이거 시장 분위기 따라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만약에 계속 잠자버리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시간과 이런 걸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NSN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근데 하나 제가 먼저 전제를 할게요. 제가 모르는 뭐 이분이 굉장히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어떤 뭐 정보나 소스가 있어. 그래서 사셨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모르는 부분이니까 뭐라고 설명을 못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매도를 하시는 게 예,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하게 이야기, 세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메시지가 있고 또 맡아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 방송 보시면서 그걸 공부 삼아서 자기가 수익 많이 났다. 그럼 그건 여러분 몫이지. 보세요. 제가 뭐 그랬다고 저한테 무슨 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있는 그대로를 앞으로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꼭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걸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1월 진짜 다 지나갔네요. 다음 주엔 2월의 첫째 주에 뵙겠네요. 여러분들 1월 마무리 나머지 잘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